기준님을 보면 있잖아요. 남편분하고 이렇게 이름을 넣었잖아요. 네, 근데 혼전 임신을 한 건지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남편분을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같아.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 같아. 이 남자를 보면, 알고 결혼했냐 이거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래. 아니야? 말잘 통해? 어느 정도? 근데 근데 모르겠어. 들어주는 거는 많아요. 들어주는 거는 많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내가 처음에 알고 있던 거와 결혼하고 나서의 모습이 다른 건지, 뭐, 사랑해서 당연히 결혼은 했겠지만, 만났겠지만, 뭐, 순서가 뒤바뀌어서 만난 사람처럼 일단 이렇게 보여. 근데 지금 만나시는 애인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한테는 마음적으로만 기대하지 뭔가를 바라고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일단 점사가 이렇게 나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라도 위로가 되고 이 사람 만나서 즐겁고 내가 좀 여자 나이를 먹어도 여자잖아요. 예, 이 사람 만났을 때, 아, 나도 여자다. 이런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정도까지만 바라고 만나지, 더큰 거를 바라고, 더한 거를 원해서 만나면은 이 사람하고의 인연은 안 되고, 또 실망감이 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뚜렷하게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본인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대충. 예,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내가 볼땐한 1, 2년 있다가 뭔가를 좀 시작을 한다던가, 좀 노력을 하시면, 뭔가 조금 자리는 잡는 데는 도움은 될 거는 같아. 그래서, 올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남편분이 본인하고의,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4사 공방에 뭐 이혼수도 들어오고 이별 공방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쉽게 본인을 놔주지는 않아요. 남편분이. 그래서 바깥에 친구를 둔다라고 한다면 서로 터치 없다 하더라도 알면은 기분 더러운 거니까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좀 만나시는 게 어떨까 싶어. 이 쉽게 끊어질 인연이 안 돼. 근데 남편한테는 여자가 없을까요? 뭐라고요? 여자가 없을까요? 남편한테는? 아니, 그거 왜 물어봐? 본인은 바깥에 남자친구 있으면서. 아니, 그 너무 전에 또 이기적이네. 뭔가가 뭐? 동민도 이렇게 이혼하자 그러면 쉽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여자가 있어서 빨리 이제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얘기를 꺼내면 통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남편이 본인 바깥에 친구 있는 건 알아요? 애인 있는 거 알아? 모르죠. 모르니까, 국민도 혹시나. 그러지 마. 그리고 존나 웃긴 게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는데, 대화가 잘 통하는데 바깥에 친구를 왜 만나요? 바깥에 친구가 뭐 돈이라도 많이 줘요? 여기서 얻지 못하는 걸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뭔데? 돈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이라도 위로받고, 아, 나 여자다.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만나라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남편분하고 있으면 답답하다고. 근데 본인이 대화도 잘 통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보로 많이 댕겨? 안 다니지? 네, 안 다녀요, 저는. 있잖아요. 좀 말꼬리를 잡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을 보면. 이 남편분이 잘하면 바깥에 친구를 두고 살겠냐고.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바깥에 친구를 만나는 거 아니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바깥에 애인 있다 없다 이런 거볼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떳떳하질 않는데. 없어. 아, 네. 그냥. 당신이나 잘하고 살아. 근데 이기적이요, 이기적이요. 와, 오랜만에 이런 사람 처음 보네. 얘 방송 아니었으면 욕 저는 쳤어. 궁금한 거 있는데, 뭐. 현재 남자친구하고는 사이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의 궁합을 봐드릴까?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제가 볼 때는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내일이 딱 1년? 내일이 딱 1년? 자주 만나? 네, 거의. 거의 매일? 근데 내가 볼 때는 궁합은 별로.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뭐 때문에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오래 갈 인연은 아니라고 하는데? 1년 만나서, 1년 만난 것도 존나 오래 만난 것 같아. 바라지 않고 만나니까 이 인연이 오래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그냥 마음이나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니까 이 인연이 오래 가는 거지. 더한 거를 원하고, 나도 가정 버리고, 뭐 우리 같이 살자. 막 이지랄하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인연은 못 맺어져.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딱 행복한 것 같아. 내 행복을 찾겠다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알지? 내 가족 버리고 내 사랑 찾겠다고 가버리면 나중에 아니요, 다벌 그런 받아.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 벌 받아, 벌 받아. 이혼도 안 해줄 뿐더러. 내가 뒤가 구리다고 남을 의심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의심은 안 하는데 그냥 왜 물어봤어? 궁금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궁금한 거나 의심한 거나 아니, 똑같아. 혹시라도 뭔가가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는 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내가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 신랑은 바깥에 아니, 의심은 안 해요. 그냥 궁금해봤어요. 의심 안 하고 그냥 궁금해갖고 우리 신랑은 여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없어. 없으니까, 걸리지만 마.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란 말도 아니에요. 왜? 지금 남편한테 못 얻는 거를 이 사람한테 조금은 위로를 받고 있어. 의지도 되고, 그래야 내가 좀 행복해야 집에 들어가서도 짜증도 덜 내고 할거 아니야.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것만 안 걸린다면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가 딱 적당한 선인 것 같아요.